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.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두 정상이 2차로 가질 만찬 장소인 경양식집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. 128년 전에 우리가 어땠냐라는 겁니다.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돈가스집이 뭔 문제냐라며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추미애, 정청래, 박찬대 의원 등이 그 돈가스집을 문제 삼고 나선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주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